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안 이서린이라고 합니다. 이안은 제가 중국인 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호고요. 한자로는 역이라고도 읽고, 그냥 시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한자가 첫 글자고, 그다음 편안을 안자. 여간 혹은 이안인데, 이안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이안은 쉽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쉽게 명리를 여러분들께 풀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진 호이고요. 이 이안을 쓰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둘러보니까. 호가 일단은 무게가 있는 만큼, 항상 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상담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잘 보시는 분들, 그리고 탁 사주만 보자마자 바로바로 탁탁탁탁 풀어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세상에 많으시고요. 오히려 숨은 고수분들일수록 이런 유튜브 방송을 잘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 지금 살고 있고요. 대면 상담은 현재 지금 좀 멈춘 상태예요. 예전에 공지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지금 새로 지금 촬영하는 거라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상담 신청을 읽어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영상을 따로 제작한 의도가 있는 거고요. 1시간을 기준으로 저는 상담을 합니다. 1시간을 하고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아요. 대충 막 30분 하거나 40분 하고 마무리 짓고 이러진 않고요. 우선 전화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피치 못할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신규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분들 쭉 돌아봤을 때 대면 상담이 상당히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1시간짜리 대면 상담은 없었어요. 제가 둘러보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2시간을 그냥 받으시고 1시간 가격 내시고 간 분들 초반에 너무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시간으로 저는 상담 측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면 상담을 멈춥니다. 안 하려고 하고요. 전화 상담입니다. 1시간 본인 상담에 의해서 7만 원. 웬만하면 배우자분의 사주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급적 따로 어떤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 사주는 제게 직접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지 않은 거는 배우자 사주를 배우자분께서 가지고 오셔서 전달을 드리는 형태예요. 저는 그거 좀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본인 거는 본인이 들으셔야죠. 그래야 프라이빗한 영역 지켜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간혹 이제 녹음 요청하시는 분들 계세요. 녹음은 가급적 직접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녹음이 뭐안 되는 폰을 쓰신다, 녹음 기술을 잘 모르신다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 선에서 도와드리고, 가격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시는 거 있잖아요. 궁합은 2시간 기준이에요. 1시간짜리 궁합은 없습니다. 거의 2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시간도 2시간 딱 칼같이 끊지는 않고 조금 넘어갑니다. 또 가족 상담일 경우에는 전화 상담 기준으로는 아이 하나를 추가할 경우 5만 원 추가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맞는 선생님 찾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가격만큼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담 시간만큼 위안을 드리고 또 미래의 일 위주로 또 풀어드려요. 그것이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찾아오신 내담자분들께 해당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왜 여러분들이 불인지, 왜 물인지, 그리고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데 대운이 어떠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세운이 어떠해서 이런 일을 겪으시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을 해드려요. 강의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강의를 신청을 해주시고요. 네, 본인 사주를 어디 가서든지 원리를 풀어주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주세요. 저한테 오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태어난 계절, 그리고 타고난 기운, 그리고 점수를 매겼을 때 어떤 것이 많고 어떤 것이 적은데 성격에서는 어떤 것이 좀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무엇을 쳐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아낌없이 퍼드리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뭐 수명을 얘기하기를 해달라고 하신다거나, 뭐 배우자 거 자식의 수명을 봐달라고 하신다거나, 이렇게 선을 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수명대로 사는 것이고, 명리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이정표로 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막 욕심을 부리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저와 인연이 맞는 분들은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그리고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와주십시오. 가격이 얼만가요? 라고 문자 물으시는 분들은 떠먹여 달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 유튜브 곳곳 영상 다 찾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거기 상담 링크가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시고,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꼭 받아야 되겠다. 가격대가 있지만.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막 사냥꾼처럼 보시는 분들은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저는 고수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제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와주세요. 전화하지만 제가 이게 쓸어내릴 수 있는 부분 쓸어내려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 풀어 드리고, 단순히 전화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께 반드시 제 선이 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네, 여러분, 제가 사주뿐만이 아니고요. 주역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역은 보통 이렇게 생긴 나무 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점을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동전으로도 치거든요. 근데 동전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꼭 점사로 이 사주 외에 어떤 질문을 펼쳐야 한다면, 이렇게 약식으로 된 전복 주사위라는 거를 제가 써요. 이걸로 해서 6효하고는 다릅니다. 예, 6효를 아시는 분들은 또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6효로 이렇게 막 정식으로 보진 않고 주역으로 보통 펼칠 때가 많고요. 급할 때는 6효로 점을 칠것 같으면 사주를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주는 이제 좀 깊은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간혹 또 타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럴 때는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할때 제가 요 소울 타로를 보통 펼칩니다. 소울 타로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조만간 두 번째 카드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속마음 같은 거, 이제 사주로 풀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다룰 때쓸 거고요. 취향대로 저한테 오시면 돼요. 취향대로. 근데 일단 앞에 안내해 드렸던 그 가격대와 시간은 꼭 준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것들은 아까 주사위도 있지만 요런 이제 또 변형된 형태들도 있어요. 이거는 주역 타로 카드고요. 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괴가 들어가 있고 또 요런 형태들도 있어요. 되게 예쁘죠. 요런 카드는 이제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국내에서도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이제 펼쳐서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할 때 봐드리고 있습니다. 뭐 따로 부적을 판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사주입니다. 사주책으로 할 때는 이제 어플로도 물론 이제 보고 있고, 급할 때는 어플을 참고를 하는데 거의 사주 만세력 색자를 가지고 풀어드려요. 그리고 내가 상담받았던 것을 나는 메일로 받고 싶다. 그러면 메일은 공짜로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정리하는 시간대가 훨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3만 원 별도 가격이 있습니다. 예, 3만 원 별도 가격 본인이 생각하셔서 입금을 해주시면은 내용 정리를 다 해서 그거는 알려주신 메일 주소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체계를 갖추지 않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초반에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체계를 좀 잡아놓으면 이 영상 보시고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대복이랑 잠시 산책 갔습니다. 대복이 좀 보여드릴게요. 대복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엄청 큰 강아지 같죠? 예쁘죠? 우리 대복이. 지금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산길 올라가다가 제가 카메라 켰어요. 예쁘죠, 우리 대복이? 네, 저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